1999년 9월 5일, 대만 타이중시의 평범한 아침. 한 어부가 낚시를 하다가 끔찍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머리카락 없이 한껏 부풀어 오른,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사람의 머리. 사람 머리가 개울의 바위 틈 사이에 끼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란 어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사람 머리가 발견됐기 때문에 또 다른 시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강을 따라 계속 수색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슴에서 골반까지의 척추뼈와 한쪽 발, 그리고 한쪽 손바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딱 이상하잖아요. 살인사건이구나. 그래서 경찰이 부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딱 이때 일이 터집니다. 9월 21일 대만에서 엄청 큰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당시에 대만 난터우현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인근의 대도시인 타이중시도 덮쳐버린 겁니다.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때 사망자만 2,415명이 나왔고요. 실종자만 29명. 11,30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얼마 안가 터져버린 거예요. 당연히 경찰 또한 비상이 걸렸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사실상 9월 5일날 발견된 이 시신 사건, 이게 묻혀버린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렇게 2주 정도 흘러 같은 해 10월 8일, 이 시신 사건이 점점 잊혀져 갈 때쯤, 오전에 한 일꾼이 난터우현의 한 부두 근처 물에서 일을 하다가 두 팔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출동한 경찰은요, 이 지진이 발생한 지 얼마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진으로 죽은 사망자의 시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 이 지진의 희생자라고 하기에는 시신 상태가 훼손이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약간 그 잘려진 단면이 자연적으로 부패하면서 잘려진 게 아닌 임의로 누군가 자른 흔적이. 경찰은 바로 현장 근처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팔 이외에 머리 2개, 팔 3개, 종아리 1개, 가슴 근육 3개 등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머리가 2개가 발견됐어요. 피해자가 2명이라는 거잖아요. 놀란 경찰은 인근의 실종자를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해요. 그러다 문득 진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싹든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타이중시에서 토막 머리 시신이 하나 발견되지 않았었나? 그거랑 이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그래서 타이중시 지방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경찰은 타이중시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과 난터우현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DNA 검사를 딱 해보니까, 지금 머리가 3개가 발견된 거예요. 한 몸에 머리가 3개일 리 없잖아요. 피해자가 3명인데, DNA 검사 딱 해보니까 이 3명이 모두 가족으로 나온 거예요. 나이대로 봤을 때 아무래도 엄마와 두 딸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망한 3명이 모녀 관계라는 건 확인했지만,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이중시와 난터우시의 지방 경찰은 6개월 동안 실종자 데이터를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대지진이 발생하기 며칠 전, 판아이라는 당시 42살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확인하게 됩니다. DNA 조사 결과 사망한 3명 중에 1명,
파나이가 맞다. 그러면서 연달아 두 명 또한 파나이의 딸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두 딸이 다 죽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모녀를 이렇게 만든 걸까? 확인 결과 당시 42살이었던 파나이는 호텔의 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고 파나이의 동거인이었던 우잉웅이라는 남자가 뜬금없이 파나이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파나이의 휴가를 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본인은 어디 가고 왜 지가 전화해서 휴가를 내?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이 우잉웅, 그냥 우씨라고 칭할게요. 이놈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네. 거기다 바람 피우다가 파나이한테 걸리기까지 했었네. 그러면서 둘이 엄청 싸웠다네. 그러다가 갑자기 파나이가 실종됐네. 딱 촉이 오잖아요. 와, 이거 이 새끼 이거. 경찰은 우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봤습니다. 당연히 불러서 조사도 했죠. 그런데 이때 지는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증거가 없었기에 경찰은 우선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의 이놈 행동이 100% 내가 범인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경찰이 자기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중고차 딜러를 찾아가서 파나이 차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곤 파나이 명의의 모든 예금을 돈을 다 뽑아요. 그 돈으로 작은 중고차를 하나 삽니다. 왜? 도망가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놈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었기에 무작정 잡아 넣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이놈 이거 지금 하는 짓거리가 지금 딱 도망가려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오만 범죄를 다 적용시켜서 우선 이놈을 잡아 놓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막 뽑고 막 써댔으니까 그걸 죄명 덮어가지고 못 도망가게 잡은 거예요. 그리곤 막 쪼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죽인 거 맞잖아. 우리가 증거 다 가지고 있어. 그만 발뺌해. 그랬더니 얼마 안 가, 우씨는 죄송합니다. 자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놈은 왜 사실혼 관계였던 자기 아내 파나이를 포함해서 그녀의 자녀들까지 모두 죽여버린 걸까? 그 이유가요.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실 이 우씨와 파나이도 바람 펴가지고 만난 사이였어요. 바람. 이 파나이가 본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아 키우고 있었는데 이때 우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람 나가지고 본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그러면서 두 딸을 맡게 된 겁니다. 본 남편과 이혼한 후에 파나이는 바로 우씨와 두 딸을 데리고 새 살림을 차렸고 약 10년의 시간 동안 이 우씨와 두 딸 또한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이 두 딸들이 삼촌! 삼촌! 하면서 굉장히 잘 따랐었대요. 그렇다면 잘 따랐었다면서, 잘 지냈다면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걸까? 사건의 발단은요, 다름 아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우씨가 바람도 나 있는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말로는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번 돈을 다 아내, 판 아이한테 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쎄빠지게 벌어준 그 돈을 내가 아닌 지 딸들한테 다 쓰고 있더라. 내가 벌어준 돈으로 그 돈으로 딸과 지 재산을 늘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지랑 지딸 집을 샀다. 내가 무슨 돈 벌어주는 기계냐? 나를 위해 모아둔 돈은 한 푼도 없더라. 이거예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내가 뒤통수 맞았다, 너무너무 화가 나, 이런 일을 저질렀다 라는 겁니다. 이 말에 경찰이요, 야, 솔직히 네가 사건 제공했잖아. 네가 먼저 딴년이랑 바람 폈잖아. 파나이 입장에서는 네가 먼저 바람 폈으니까
아, 이 사람은 믿을 게못 되는구나 해서 자기 두 딸한테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냐? 네가 잘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랬더니 우 씨가 담당 경찰을 딱 노려보면서 참나 다른 사람 일이라고 참말 쉽게 합니다. 뭐 자기 딸 자기가 돕겠다고 하니 나는 뭐할 말은 없지만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두 그 돈을 싹다 딸들에게 올인해 버리니 내가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내 말은 아예 듣질 않으니 나는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 씨는 8월 20일 오후 파나이가 퇴근하기 전에 강력한 수면제를 사서 그녀가 자주 복용하던 한약에 섞어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파나이는 그 한약을 마셨고 곧 잠에 빠졌죠. 파나이가 기절하자 우 씨는 그녀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운 후에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요, 3일 동안 파나이의 시신과 함께 지내요. 왜?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TV를 딱 봤는데, 한 홈쇼핑에서, 아, 저희 칼은 쇠도 잘라요. 라고 하면서 막 광고를 하네. 칼 광고를. 아, 저 칼로 시신을 썰면 잘 썰리지 않을까. 그래서 홈쇼핑으로 그 칼을 삽니다. 아내 파나이의 몸을 토막내려고. 그 칼을 배송받고 좋아가지고 토막을 딱 내려고 하는데, 웬걸? 잘 썰린다며. 쇠를 썰긴 개뿔. 뼈 하나도 안 썰리는데 뭘 썬다는 거야. 이거 뭐야? 광고에 속은 거예요. 당시 이놈은요, 파나이의 시신을 욕조에 장시간 넣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왜냐? 살 뿌르라고. 썰기 더 편해지라고. 살이 물에 오래 있으면 뿔잖아요. 여튼, 광고에 속은 우 씨는 바로 다시 나가서 시칼과 일반 큰 칼, 그리고 전기 돌 분쇄기를 사옵니다. 그걸로요, 파나이의 몸을 20조각을 내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뼈에 붙은 살을 다 벗겨내고 내장과 함께 칼로 그 돼지고기 다지는 것 마냥 잘게 다진 다음에 화장실 변기에 흘려 보냈습니다.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이놈이요. 연한 살이나 내장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머리뼈나 큰 뼈들은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 후에 8월 31일 근처 연못과 강에 갖다 버린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두 딸은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엄마와 깊은 사이였던 우 씨에게 물었죠. 삼촌, 우리 엄마 못 봤어요?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출근도 안 하고 뭔가 이상한데. 이 말에 우 씨는요. 아, 니네 엄마 침술 배우고 싶다고 홍콩 갔어. 거짓말로 막 둘러댄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죽였는데. 뭘 홍콩으로 공부하러 가. 한참이 지나도 홍콩으로 갔다는 엄마가 연락도 안 되고 오질 않으니 이두 딸은 다시 이우 씨를 쪼기 시작합니다. 삼촌, 진짜 엄마 홍콩 간거 맞아요? 아니,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게 이상한데? 이렇게 되다 보니 마음이 쪼이기 시작한 이우 씨는 9월 4일 파나이의 첫째 딸에게 24살이었던 장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내가 니네 엄마 홍콩 어디에 있는지 알아. 내가 거기로 데려다 줄게. 그렇게 24살이었던 장녀를 홍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곤 꾀를 내서 둘만 있을 공간을 만들고 수면제를 먹인 뒤에 잠들었을 때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그 안에 담가둡니다. 물공은 익사시키려고 장녀가 약물 유발 발작으로 물 안에서 스스로 고통받고 죽게끔 엄청난 고통에 큰 딸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우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켜봤어요.
얼른 죽어라, 얼른 죽어라, 얼른 죽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몸부림이 멈추자 우씨는 파나이를 죽인 것처럼 해체한 것처럼 그녀의 큰딸 또한 똑같이 했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이때는 좀 시간이 촉박했어요. 이때 우씨는 큰딸의 시신을 12조각으로 토막냈고 내장과 살 덩어리는 도려내서 다져서 병기에 흘러보낸 뒤에 나머지는 다 냉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9월 15일 이번에 우씨는 당시 23살이었던 파나이의 막내딸을 노립니다. 네 엄마랑 큰언니 침미용 배운다고 홍콩으로 갔는데 너도 같이 갈래?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데려다 줄게 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똑같이 유인 똑같이 죽여요. 수면제 먹이고 물 고문으로. 지금 엄마 파나이의 시신은 병기에 흘려보내고 큰 뼈나 머리뼈는 잠깐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조각조각 내가지고 근처 강에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후에 큰딸 죽이고 큰뼈, 머리뼈 냉장고에 보관했죠. 또 그 이후에 작은 딸도 큰뼈, 머리뼈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시신이 냉장고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대만 대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우르르르 막 난리가 나면서 어라 집이 정전이 됐네. 전기가 끊긴 거예요. 아씨 냉장고 어떡해요. 금방 부패가 시작될 텐데. 이에 마음이 급해진 우씨는 냉장고에 있던 시신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급한대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외진 곳에 버린 겁니다. 이런 우씨의 말에요 경찰이요 되물었대요. 파나이를 죽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두 딸을 죽인 게 아닌 그 두 딸을 성폭행하려고 죽인 거 아니야? 성폭행하고 죽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씨가 막 정색을 하면서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내가 지금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이 마당에 거짓말을 합니까? 라고 말을 했대요.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이놈은요 사형을 원했습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리고 그 소원을 대만 법원은 들어줬어요. 오케이 죽어 사형 땅땅땅. 2001년 사형 선고 확정됐고요. 같은 해 7월 16일 사형 집행 총살로 죽었습니다. 이 우씨는요 죽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내 몸에 귀신 악마가 붙어 끔찍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망자에게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참 죽어서 직접 고인들의 얼굴을 보고 용서를 구하길. 그래서 오늘은 1999년 일어난 모녀를 모두 죽여버린 끔찍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